안녕하세요. 오늘은 막걸리계의 제일 비싼 복순도가 손막걸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막걸리는 탄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을 잘 열지 않으면 이게 폭탄이 됩니다. 저희가 식당에 가서 한번 열었다가 폭탄이 되어버리면 이 막걸리의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그때 먹은 맛이 되게 맛이 있기는 했으나 이 복순도가 손막걸리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3병까지 주문이 됩니다. 맛은 어떠냐 하면 막걸리에 사이다를 넣은 그런 맛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막걸리를 잘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탄산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복순도가를 주문해서 드시려고 하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조심을 해서 여시는 것이 맛있는 복순도가 손막걸리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막걸리를 잘 섞어야 됩니다. 섞고 나서 냉동실에 한 10분 정도 둬서 진정시키고 탄산을 조금씩 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흔들어서 요 위 맑은 부분과 밑에 이 쌀 부분을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 잘 흔들었습니다. 흔들고 나면 이렇게 기포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이 개봉을 해버리면 폭탄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일단 냉동실에 5분 이상 둬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탄산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가 진정될 동안 같이 먹을 소고기 피자 한 조각을 해서 오늘 저녁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구워서 거기 익을 때까지 잠시 끓이고 기다리겠습니다. 불로 계속 켜서 하면 이게 타버려서 거기 익을 때까지는 잠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냉동했던 피자를 잘라서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예, 냉동실에 한 10분 이 정도 넣어놨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딱 조금 개봉했습니다. 이 소리가 탄산이 빠져나오는 소리인데요. 여 위쪽에 이렇게 기포가 오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절대로 뚜껑을 확 열으면 폭탄이 되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어떻게 여는지를 잘 몰라서 바로 확 돌렸다가 반병 이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탄산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어디 뭐 이 용광로 끓듯이 기포가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조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겁니다. ASMR 복순도가 막걸리 냄새도 벌써 나. 그러다가 이렇게 채우면 돼. 그러면 알겠지. 오, 바꿔, 바꿔, 바꿔. 뽀글뽀글뽀글뽀글. 그 이거 혼자서 이거 열고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잡아. 예, 또 터지게 하니까. 이제 따도 되나? 응, 된다. 완장 끄네? 예. 예. 오늘 저녁은 막걸리 간짜장 탕수육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자, 이제 뚜껑을 땄습니다. 뚜껑을 땄는데도 기포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따는데도 한 몇 분 걸립니다. 일단은 터지지 않고 일단 개봉을 했습니다. 이 복순도가 막걸리는 되게 고급이라서 막걸리 잔에 먹기엔 조금 아깝고요. 와인 잔에다가 조금 먹고 다시 흔들어서 좀 더 쓱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한 잔을 따라놓고 다시 흔들어서 조금 더 섞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어떠냐면요, 탄산이 아주 센 막걸리에 단 사이다를 넣고 탄산이 충분히 나온 그런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막걸리 많이 흔들어 줘야지 부드럽고 단맛이 생깁니다.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기포가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되게 부드러운 단맛이 많이 나는데요. 어떻게 잘못 열어버리면 폭탄 만들기 딱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막걸리에 소고기 피자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녁은 막걸리에 소고기 피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역시 맛이 좋습니다. 많이 흔들어야지 부드럽고 단맛이
생기고 처음에는 탄산이 되게 강한 맛이 좀 더 납니다. 식당에 가면 요거 한 병에 2만원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사면 한 병에 12,000원 정도 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멋진 맛입니다.